제가 멜로를 처음인데 그첫 멜로를 일단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진짜 꿈 같고요. 그리고 제가 멜로 연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투박하고 어설프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누나하고 감독님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현장에서 계속 벙글벙 싱글벙글 웃으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그 뭐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고 민망한데 처음엔 잘못 쳐다봤어요.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특히 그 어느 포장마차 씬이 누나 기억하시나요? 포장마차 씬이 있었는데 그 씬이 이제 첫 어떻게 보면 스킨십을 갑자기 하는 거였는데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. 계속 눈을 마주치면 내리고 뭔가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아무튼 너무 아름다우시고 또 웃는 게 너무 예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어떤 에너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. 너무 그렇죠. 예. 정혜인 씨 지금도 잘 못 쳐다보세요 혹시? 지금도 뭐 잘 예. 자 그렇다면 3초간 아이 컨택 한번. 자 준비하시고 시작. 1초, 2초. 잘 못 쳐다보네요. 아니 뭐 예. 네. 자꾸 이렇게 웃게 되네요 계속. 네. 이번에는 뭐 준비를 딱히 뭐 특별히 했다라기보다는 일단 대본을 되게 여러 번 좀 정독을 했어요.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그 대사가 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나게 큰 저한테 자극이 몇 마디가 있었거든요. 그리고 저는 대본에 되게 충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, 준비를 뭐 특별히 했냐 그런 건 뭐 대본에 다 있으니까요. 워낙에 또 대본의 네. 힘이 느껴지고 그렇죠? 대본에 다 들어가 있어요. 네. 아, 좋습니다. JTBC